네, 저는 IMAX 영화관처럼 큰 스크린이 설치된 공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수업 공간은 그 미디어 아울렛 어넥스라고 부르고 또 줄여서 모아라고 부르는 그런 공간입니다. 보시다시피 가로 12m 그리고 세로 3m에 고해상도 모니터가 40대 설치된 대규모 수업 공간이고요. 기업이나 교통관제센터 등의 특수 목적을 제외하면 교육기관 최대 규모의 시설입니다. 화면의 크기가 크면 입체감이 형성되고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임장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수업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비대면 수업뿐 아니라요, 버추얼 영상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입니다.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상황에서 그 안전한 줌 수업이 가능한데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또 스크린에 다양한 화면을 구성해서 수업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는 인체를 구석구석 실감나게 실습할 수 있는 3D 가상 해부 실습실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아나토미지 테이블인데요. 이것은 인체를 직접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원하는 부위를 해부하고 움직여보고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 최초로 동서대학교에 들어왔습니다. 보건의료 계열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기초의학 교과목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해부와 생리학, 조직학 등을 입체적이고 통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아나토미스 테이블이 도와줍니다. 이후에 전공 교과목을 잘 이해하고 나중에 환자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곳은 치과과 미디어 강의실로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실무에서 익힌 학습된 내용을 학습하고 또한 자기의 셀프 기능을 체크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다양한 팀 프로젝트를 더불어서 할 수 있게 모듈화된 공간으로 구성하였고요. 누구나 쉽게 그리고 누구나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서 미디어와 연계한 기능을 많이 세팅하였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좀 더 심도화된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캡션 같은 수업을 하는 공간으로 모듈화된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스포츠와 의학, 그 다음에 미디어를 연계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와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으로 모듈화된 공간으로 구축하였습니다. 네, 이 공간에서는 보시다시피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를 영합한 해부학 공부를 하는 공간으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기능과 학생들이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도 실시간 온라인 수업, 그 다음에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상하였습니다.